자, 그래서 저희 2회 19였나요? 2회 1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부터 룩. 룩만 갖고 부족한데요? 어. Look at. 오케이. 그렇다면 루킹. looking at. 오케이. 룩이 하다시니까 ing 붙였고요. 그 다음 네이처. nature and A-T-U-R-E.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여러 개. 그래서 클라우즈. 오케이. 클라우즈는 그냥 구름들이고요. 구름들이 있다. is. 자, 뭐뭐들이 있다 할 때 쓰는 거. 그래서 뭐? There are clouds. 그렇죠. There are C-L O-U-S-T-S. 그렇죠. There are clouds. Clouds 한번 길어봤자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 한번 길어봤자 데이. 그래서 데이랑 어울리는 거 뭐? R. R죠. 오케이. 계속해서 어디에? In the sky. In the sky. 아이고, in the sky. 그 다음에 그 들판 안에 in the field. In the F I E L D. 그렇죠. 그 다음 yellow. Yellow. Y L-L-O-W.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어이, 많이? 여러 개? 오케이. 쌀 셀 수 있어 없어? 못 세면 하나로 생각해요, 여럿으로 생각해요? 하나. 그래서 A lot of. 자,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있다, 있다. There is. 그렇죠. There is 하나, there are 하나 보는 거야 선생님. There is There is a lot of ric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숲? Forest. Forest. F O-R-E-S-T.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있대요, 여럿이 있대요? 여럿이. 그래서 There are trees and animals. Animals A N-I-M-O-I-M-A M-A-L-S. 그러니까 animals. 네.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가 있대요, 여럿이 있대요? 하나. 그래서 There is a baby. 그렇죠. There is a baby. 오케이. 그 다음 black. B-L-A-C-K. 오케이. 그 다음 where. W-H-E-R-E. 오케이. 많이 했고 white. W H-I-T-E.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가 있대요, 여럿이 있대요? 하나. 그래서 There is a lot. 안녕하세요. A lot of snow.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들판 위에 On the field. On the field. 오케이. 그 다음에 Rice. Rice 아까 봤고요. 그 다음 그 산 위에 On the mountain. On the M O-U-N-T-A-I-N. 오케이. 오, 서희 속도가 엄청 빠른데. 좋아요. 그 다음 갈색 Brown. B-R-O-W-N. 좋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있대요, 여럿이 있대요? 여럿이. 그래서 There are people. P E-O-P-L-E.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 오, 단어 틀린 게 애니멀 조금 헷갈린 것 빼고 없네요.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Looking at nature. Looking at nature. Looking at nature. 그러니까 뭐뭐하는 것으로 쓰였어요. 여기선 자연을 보는 것. 자연이 자꾸 변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낮에요. 낮에 하늘을 보라고 했어요. 하늘의 색깔이 어떻다 그러죠? It is blue. It is blue. It is blue. It은 뭐 대신 왔어요? 하늘. 영어로? Sky. 네, 하늘은 특별한데? 어, the sky. The sky is blue. 혹시 blu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알아요? What color is it? 그렇죠. 알고 있네. What color is it? It is blue.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There are clouds in the sky.
그렇죠. There are clouds in the sky. 그러니까 여기 이 과에서는 there is 해야 할 때와 there are 해야 할 때를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그 구분하라는 걸 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좋고요. It is yellow. It is yellow. It is yellow. Yellow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color is it? It은 뭐 대신 왔어? Field. 오케이. 아까 나왔던 그걸 다시 얘기하니까 the field. 자, the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 드릴게요. 네. 첫 번째, the를 쓰는 이유는 자, 아까 말했던 것을 다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I bought a book. 내가 책을 한 권 샀다는 얘기야. I bought a book. bought는 buy의 과거형입니다. Okay, I bought a book. 자, 책을 샀는데 그 책은 재미있어 할 때 이때 a book이 아니고 the book is fu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제 책을 샀다고 책을 샀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책을 다시 얘기해. 그러니까 a book이 아니고 뭐가 됐다? the가 됐어. 다음 두 번째 상황. 특별한 존재, 특별한 것 앞에. 예를 들어서 태양, the sun, 달, the moon. 그 다음에 뭐 하늘, the sky, 바다, the sea.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신점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통하는. 자, 내가 서희한테 이렇게 부탁해요. 예를 들어서 Hey, 서희, please open the door 이랬어. 그러면 서희는 어떻게 할까요? 닫아야지. Please open the door 이랬어. 문을 닫아요. 네? Open, open. 아, 열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지금 실제로 그걸 서희한테 하라고 해. 그러면 어느 문을 열겠어? 그래, 그거.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고 open a door가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다? open the do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굳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아도 될 때 쓰는 더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the field는 앞에 얘기했던 걸 몇 번째 상황이냐 이거예요, 이거. Look at the field. 들판 좀 봐. 그게 노랗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동일한 걸 다시 얘기하니까 the를 쓰는 거예요. 네. The field is yellow. 계속해서 There is a lot of rice. 들판 안에 In the field. In the field. 됐습니까? There is a lot of rice.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오케이. 계속해서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Okay. 다음에 It is green. It is green. It is green. It은 뭐 대신 왔다? The field. The forest is green.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숲이 초록색인 이유를 얘기하죠. 뭐가 있기 때문이죠?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In the forest. 트리 때문에 그린 색깔로 보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오케이. 무슨 색깔로 칠해놨나 봐요? It is red. It is red. It은 뭐 대신 왔다? The house. The house is red. There is a baby. There is a baby. On the house. 아니죠. On the house면 애기 잘못하면 큰일 나요. 떨어져서. In the house. 됐습니까? 집 위에다가 지붕 위에 애기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집 안에 둬야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하늘 특별하니까 더 쓴다 했죠. 네. 오케이. 색깔이 아까는 무슨 색깔이었죠? 아까는 파란
블루였죠. 근데 It is black. Black. It is black. 왜 까매졌을까요? 밤이 됐으니까요. 됐습니까? 변했죠. 됐습니까? Changing 했죠. There are stars in the sky. There are stars in the sky. There are stars in the sky. Where is the sun? Where is the sun? The sun. 안만 길어봤자. It. Where is the sun? 지구 반대편에 있겠죠, 뭐. 됐습니까?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아까는 필드가 무슨 색깔이었죠? Yellow. Yellow. 왜 그랬죠? 쌀? 그렇죠. 익은 쌀이 누렇게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근데 색깔이 바뀌었어요. It is white. It is white. It is white. It은 뭐 대신 왔죠? The field. The field is white. 그럼 하얀면 하얀 이유가 있겠죠. 뭐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이게 있죠.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됐습니까?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Where is the rice? Okay, rice 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is랑 같이 쓰죠. Where is the rice?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원래 뭐가 있던 자리에? Forest가 있던 자리에. Forest가 사라지고 mountain만 남았나봐요. Look at the mount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왜 갑자기 숲이 없어졌으니까 색깔이 이렇게 됐네요. It is brown. 그렇죠. 흑색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황토색. It is brown. 됐습니까? 그러면 갈색이면 아까 전엔 trees and animals가 있었는데 대신 그곳을 개발하기 위한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됐습니까? 또 흙파 땅 파가지고 사람들 속에 집어넣지 말고 in the mountain 아니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사람들이 나무를 다 베버렸나봐요 The trees and animal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면 the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re. 그러니까? They are the trees and animals. 음? 이 문장이 아까 뭔가가 틀렸으니까 다시.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됐습니까? Where is가 아닙니다. Where is they 없잖아요. Where are they 해야 될 상황이죠, 지금. 네.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 책에서 is를 써야 할지 are를 써야 될지 서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아까 무슨 색깔이었죠? Red. Red였죠. 색깔이 바뀌나 봐요. It is orange. It is orange. It is orange. 그리고 아까 전에 집 안에는 뭐가 있었더라? 아기. 지금은 뭐가 있죠? 얘가 있죠? There is a boy in the house. There is a boy in the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 is the baby? 그렇죠. 아기 어디 갔죠? 보이로 바뀐 거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아주 훌륭했고요. 단 is, are 조금 헷갈렸던 거 있었어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